네, 왕진아재입니다. 오늘은 24볼트, 24볼트 컨트롤러 퍼레이드입니다. 24볼트로 컨트롤러를 쫙 세팅했어요. 사업자 통관으로 왔고요. 다 원산지 표기해서 왔습니다. 이게 다 원래는 이게 저다 중국에서 넘어옵니다. 컨트롤러는 국내 생산하는 게잘 없습니다. XT60으로 했고요. 24볼트용으로 왔습니다. 국내 24볼트용 컨트롤러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재고 중에 발송할 수 있는 재고 중에 24볼트 컨트롤러를 보유하고 있다.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다 되고요. 모다는 세 선이어야 됩니다. 모다는 두 선짜리가 아니고 24볼트가 두 선짜리가 많은데 24볼트 중에 모다가 세 선인 곳에 사용할 수 있고요. 24볼트 전용 컨트롤러고 하나씩 따 볼게요. 자, 24볼트 전용입니다. 쫙 했을 때 24볼트 450와트 쓸수 있고요. 500와트, 600와트 쓸수 있고요. 23A니까 500와트, 600와트, 700와트까지 가능합니다. 23A이고요. 24볼트입니다. 24볼트. 24볼트를 가지고 왔어요. 24볼트는 잘안 씁니다. 24볼트를 잘안 쓴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지고 왔단 말이죠. 계기판은 이렇게 속도 조절기는 별도로 하나 따셔갖고 쓰시면 되고요. 24볼트 450와트부터 1000와트까지 다 가지고 있다. 24볼트를 사용했을 때 모다를 돌리고 싶으신 분들 이걸 사용해서 커브 모다를 구동시키시면 될것 같고요. 24볼트 500와트, 450와트, 350와트, 800와트, 700와트, 1000와트, 1000와트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와트부터 1000와트까지 24볼트 모다를 돌리고 싶으신 분 어디 들어가 있냐? 24볼트 뭐 스쿠터 쪽에 이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모다선이 꼭 이렇게 파란색, 녹색, 초록색 세 선이어야 되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24볼트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족을 할 겁니다. 24볼트가 없습니다. 컨트롤러가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허브 모다를 제어할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다선 세 선에 홀센서 선이 이렇게 있어요. 홀센서 선이 있는데 6선, 5선짜리 다 가능하고요. 여기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요 자리가 배터리 선 자리입니다. 다음 쭉 내릴게요.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 흰선 까만색 선이 이게 브레이크 라인 선입니다. 흰색 까만색 선 브레이크 라인 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라이트 파워 선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전기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마인색하고 까만색이 전후입니다. 전후. 그 다음에 이거 모르겠고 패스. 그 다음에 얘가 전기 제동 브레이크 전자제도, 요 스로틀 물려가 당기면 여기 브레이크가 됩니다. 이 브레이크식, 전자브레이크식, 레버. 요거는 가속기, 속도 조절기, 스로틀, 속도 조절 레버 나는 거 있죠.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돌리고 비틀고 돌리고 하는 거. 속도 조절 레버를 이쪽에 세 선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다가 처음에 돌렸을 때 까락까락거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요 학습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니까 패스. 이게 라이트 파워선, 후미등 파워선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여기다가 이제 등이 들어올 거예요. 될 거고. 요게 지금 전기 자전거로 쓰면 홀 센서 선입니다. 파츠 센서. 파츠 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얘가 파츠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계기판, 요렇게 돼서 S866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계기판. 짭지구리하게 기능들이 좀 있고 표시될 건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접하지는 않습니다. 왼쪽에 하나 달아놓고 속도 조절기만 하나 사서 속도 조절기만 하나 사서 여기다가 흰색, 까만색, 빨간색의 결만 잘 맞춰서 꽂고 배터리하고 모다만 배터리 두선 꽂고 모다만 꽂으면 내 스쿠터는 고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24V짜리 컨트롤러 24볼트 23A짜리, 28A짜리, 그다음에 38A짜리 이렇게 두개 받아왔어요. 이거는 앞에 통화로도 들어오는데 세개 못 받겠더라. 네개도 못 받겠고 너무 이제 1년에 한번 나갈까 말까한 부품이기 때문에 진짜 희귀 부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소장용으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각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진짜 뜬금없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들어와서 24V DC 브러쉬 모다도 아니고 3선 달린 허브 모다 24V 컨트롤러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미친놈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암만 뒤져봐도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